부활주일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함께 드리면서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제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 회중들은 진실로 부활하셨네. 그런 한번 구호를 같이 했었는데요. 오늘 이 오후에 우리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 부활하셨네. 그러면 여러분은 진실로 부활하셨네. 우리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자, 예수 부활하셨네. 진실로 부활하셨네. 한번 다시 합시다. 예수 부활하셨네. 진실로 부활하셨네. 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이곳에 성령께서 임하시사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문 열어주시사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있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그 두 개의 기둥은, 한 기둥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사랑으로 버팀목하고 있는 그 죽으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래서 그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턱 받치고 있는 기둥, 죽으심의 기둥이에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기둥이에요. 이것은 소망의 기둥이 됩니다. 이 두 기둥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각 곳에 다니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하는 것을 무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그 첫 번째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아마 여덟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여덟 번째 나타나셔서 갈릴리 산, 어느 산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곳에서 바로 주님께서 무엇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살았다. 우리 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뭐 쭉 보면은요, 예수님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살아났는데,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의심의 제자 도마라고 일컫는 그에게도 예수님이 특별히 찾아가셨어요. 왜? 부활에 대해서 자꾸 염려하니까,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니까 저것을 좀 풀어줘야 되겠는데, 열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때 도마가 없었는데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몸을 보이시면서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부활을 확증시켜 주시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고, 그 중에 도마가 없었는데 이 도마가 의심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열한 제자가 우리가 보았다, 예수님을 만났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얘기하는데도 그때 빠져있던 도마는 그것을 믿질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도마가 그 자리에 합석했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사실은 열한 사람에게 이미 본인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한 사람, 그때 당시 없었던 의심이 많은
이 제자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너 꼭 보고야 믿겠느냐? 내가 보여주지.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셨어요. 의심이 많다고 얘기하는 그 도마, 그러나 그 도마는 놀라운 간증을, 놀라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그렇게 따돌림 받았던 도마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도마는 진정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래서 호이 호이 그렇게 말했어요. Curious mu kai ho theos mu. 주님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에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얘기한 다른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그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자에게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어떤 때는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낙심하고 지금 엠마오 도상으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좀 나타나시고,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도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내가 부활했다 하는 그런 것을 좀 더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500여 명이 한 군데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살아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서 15장에서 500여 형제들이, 지체들이 그때 내 부활한 모습을 보았는데, 보았던 그들 벌써 한 30년이 훌쩍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태반이나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님이 친히 보이시면서, 예수님은 나는 살아있어, 사람들은 나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나를 살렸어,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보이셨어요. 그것이 10번 정도가 됩니다. 오늘 바로 산 위에서, 갈릴리 산 위에서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들이 봉독한 이 말씀은 8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의심하는 제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내가 살아있잖아, 내 손을 보여주었잖아, 옆구리도 보여주었잖아, 그런데도 너희들이 못 믿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16절 말씀을 보면은,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여주었는데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우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섭섭한 사람이라고, 섭섭한 설교가 아니냐고 말할지 몰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대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인데,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까지는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셨습니다는 부활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고 연수가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장로고 목사고 선교사고 직분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대변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주 혼탁한 시대예요. 어느 사람이 참신앙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세미나를 위해서 어떤 부흥 강사는 아닌데, 아주 뭐 한국에서 제법 알려진 한 분을 우리가 집회를 하려고 초청을 했습니다. 다 포스터까지 다 만들어
신문지 상에도 우리 났어요. 그런데 캔슬을 시켰습니다. 어느 한 분이 제보를 했어요. 그분은 신사도 운동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교회 앞에 죄송했어요. 더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알아봤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한 우리들이 알아봤어요. 그러나 전에 것들 알아봤지 최근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것, 큰 교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큰 교회에서 우리 한국 큰 교회들을 볼 때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염려해요. 서울의 큰 교회 2,100억을 주고 진다고 했던 교회가 3,000억을 넘었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3,000억이면 아프리카의 한 국가의 총 예산이 되는 건데 그 교회를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큰 교회요, 작은 교회 얘기할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의 연조를 얘기할 것도 아니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할 그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큰 교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어느 목사님,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목사들 별로 없어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시골 교회에서 뭐 100여 명밖에 안 되는 교회 출신인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때 심히 그 말하고 있는 그분을 제가 염려했어요. 시골 교회, 여러분 시골 교회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한 믿음의 지체들이라고 한다면 도시에 있는 2만 명, 5만 명 모이는 헛덕계 같은 신자들이 모인 교회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명수를 가지고 교회의 규모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닐 콜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르가닉 처치라고 하는 얘기를 해가면서 A, B, C, A, attendance, 몇 명 모이냐? B, building 사이즈가 얼마나 크고 작으냐? C, cash, 교회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나눠놓지 말라. 중요한 것은 DNA야. 예수의 유전인자가 있어야 돼. 오늘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여러분,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빈 무덤 자체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을 그대로 남긴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기에 빈무덤을 남긴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부활을 목도하며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 비굴했어요. 째째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을 목도한 자들,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했던 그런 자들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사뭇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놀라운 전도자로 변신했습니다. 그전에는 무서워서 다락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정도의 그런 자가 이제는 수천 명이 모이는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주고 계십니까? 오늘 주어진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The Great Mission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위대한 사명, 대사명, 예수님께서 여덟 번째로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대사명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더러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놀라운 그 권세를 아들인 나에게, 부활한 아들 예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위임하여 위임받은 그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오늘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우리들이 찾아야 할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제자가 몇 명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를 고백하고 철저한 회개와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신앙으로 되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요, 제자를 만들라 그렇게 나와요.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열방을 대상으로 너희들이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주동사예요. 주명령이에요. 이런 대명령 앞에 적어도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19절 말씀에서 우리 성경을 보면 가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봐도 go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헬라어에서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going이에요. 분사형이에요. 세 개의 분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going, 가면서 사도인 너희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너희들, 부활을 믿는 너희들, 너희들은 계속해서 가야 된다. 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야.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가야 한다. going. 두 번째로 baptizing, 세례를 주면서. 오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침례를 주면서, 세례를 주면서. 사역 중에서 제일 기쁜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기로 결심하며 세례받는 이들을 볼 때 기뻐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고 저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옮기고 옮겨 다니면서 아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에 사람의 숫자를 채우는 것, 여러분 이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 biological이에요. biological church growth.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무슨 아버지에서 아들로 낳고 아들에서 그 다음 많은 사람들 낳아.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biological church growth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갈까요? 아니요. converting이 되는 것을 말해요.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대를 이어가는 것도 귀중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나의 자손에게 물려주고 내 자손이 그 신앙을 그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일. 수직적인 관계, 위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요. 또 하나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주는 사역과 그리고 옆으로는 무엇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는 두 가지의 사역.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내용들이지. 그래서 수직과 수평의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면서 하는 사역이에요. 가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세례를 주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례를 주면서. 아무에게 세례 주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성경 속에서 참 아름다운 한 모습을 보아요. 빌립, 예수님의 제자, 그를 초대교회 한 교회의 집사, 일곱 분 중에 한 분, 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이분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열심히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증거해요.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해요. 어느 날 우리 성령께서 그를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는 들녘으로 사막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굉장히 괴로워해. 성령께서 저 괴로워한 사람을 보고 너 저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쳐 주어라고. 그래서 그가 말씀을 거기서 듣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돼요. 그가 친히 말합니다. 저쪽에 물이 있는데 제가 저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 제가 참말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함께 저 밑에 내려가서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좋은 케이스예요. 교회 생활 몇 번 했다고 세례를 주고 아니요. 우리나라 진중세례식이라고 군대에서 주는 세례식이 있었어요. 오래전이에요. 오늘날과 관계된 어떤 사람이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받았는데? 저요. 군대에서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요. 세례 받는 장소도 안 갔는데 세례 용지가 왔어요. 세례 받았다고.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에요. 오늘 그와 같은 케이스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놀라운 역사. 하나 더 이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역일까요? 어떤 명령일까요? 제자를 삼아라는 명령 가운데 teaching, 그를 가르쳐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이거 성경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아마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내가 너에게 명령했어. 이것들을 지키도록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공부해야 무슨 소용이에요? 머리는 커졌는데 마음이 커져야 될 것 아니야. 손발이 움직이는 건강이 돼야 될 것 아니야. 알기는 많이 알아. 너무 많이 알아. 그러나 예수는 알지를 못해. 오늘 우리는 한인교회 연합회로 같이 모였습니다. 연합, 얼마나 아름다움입니까? 혼자서 하기는 힘든데 둘이 하기는 조금 더 쉽지 않습니까? 둘보다 넷이 훨씬 난 것 아니에요. 저는 기대합니다.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연합된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루실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연합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마에 관계된 설교를 하다가 도마가 12명에서 하나가 빠졌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생겨난 한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가져온 문화예요. 그 무슨 문화냐면요, 청교도들은 정말 신앙을, 더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만든 규칙이 뭐냐면 우리들은 어떤 모임이든지 빠지지 말자. 어떤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하는 모임 빠지지 말자. 왜? 빠져가지고 도마처럼 됐잖아. 빠지면은 도마처럼 되는 거야. 빠지지 말자. 왜? 어떤 기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내가 주실, 내게 주실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모임에든지 내가 참여하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경쟁관계가 아니에요. 협력관계예요. 교회와 교회가 서로 협력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줘야 돼요. 좀 힘든 교회는 좀 나눠야 돼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뤄나가야죠.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맥도널드 있잖아요. 맥도널드 지점이 마닐라 지점도 있고 마카티 지점도 있어요. 자, 맥도널드 하는 사람들끼리 욕 안 해요. 자기들끼리 비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왜 믿는 우리들이 서로 비난을 하고 왜 깎아내리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날에는요 세상을 향해서 걱정했어요. 세상을 향해서 염려했어요. 졸업하면 안 되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을 염려해요. 선교사들 믿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연합된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그 사명, 목표가 하나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임마누엘교회에서도 이 안에서도 제자 삼는 교회에 집중해요. 저쪽에 있는 샘물교회에서도 집중해요. 마닐라에 있는 교회에서도 집중해요.
바교 있는 곳에서 예수 삼는, 예수 제자 삼는 사역을 집중해요. 우리 모두 한 곳에 집중하면은 이것이 한 덩어리가 돼서 연합된 가운데서의 주의 뜻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들려지는 소문마다 그 교회 제자가 또 생겼대. 저 교회에서도 생기고 이 교회에서도 생겼대. 제자들끼리 모이는데 얼마나 좋은 미담들이 오가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입술들이 되어지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세 가지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오늘 제가 권해요. 가면서 하자. 끊임없이 가자. 쉼이 없어요. 마귀는요, 방학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 우리는 너무 쉬는 게 많아. 무슨 날이라고 필리핀에 쉬는 날이 그렇게 많은데, 많을 때마다 구역념에 쉬자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요. 가셔요. 갑시다. 우리 혼자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멀리 가야 되잖아. 마귀들이 얼마나 지금 들끓는데, 이런 마귀들을 물리치며 가려면 혼자 가기에는, 한 교회가 가기는 너무 어려워. 함께 가면 되잖아. 이 교회에서 저 교회 우리 함께 가자고, 또 함께 가자고. 여러분 계속해서 가십시다. 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소망 가운데 다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런 복음들이 계속해서 전하고 나갈 때에 세례받는 무리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분부한 것,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으로 가르쳐요. 말씀으로 가르쳐요. 계속해서 가르치십시다. 교회 안에서 적어도 장로가, 적어도 목사가, 적어도 권사가 여러분 누군가 찾아왔을 때 해야 될 말은 뭘까요? 무엇을 가지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 계세요. 그 장로님은 무슨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다 같이 모이십시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그 장로님이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경영 방법,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셨을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야 잘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키도록 가르치라. 지키도록 가르치라. 같이 합시다. 지키도록 가르치라. 우리요, 지켜가면서, 이것이 프랙티컬 라이프예요. 실제적인 삶이에요. 말씀은 많이 많이 하는데 적용이 안 돼요. 적용 안 되는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을 강행하라고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각 교회에게,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위대한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20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어느 사람에게 함께 할까요? 제자를 계속해서 삼는 사역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하고 함께하는 것 아니야. 도둑질하는데도, 사기를 치는데도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여러분 요즘 기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접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특별히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는데,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마지막 보루가 되는 우리로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주께서 분부하신 대사명을 이행하는 우리 연합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오.